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부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만들 부채는 동물 부채인데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꾸미고 싶은 재료를 생각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오늘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 부채를 만들기 위한 틀과 부채를 손잡이를 선생님이 줄 거예요. 그 외에 자기가 꾸밀 때 필요한 색연필이나 사인펜, 그리고 선생님이 유성펜이 있는 친구는 유성펜을 가지고 와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두꺼운 유성펜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스티커도 준비해도 됩니다. 오늘 만들 부채는 동물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부채의 틀을 보고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아, 곰이 생각난다고요? 또요? 네, 판다도 될 수 있겠네요. 네, 호랑이도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동물을 먼저 생각해서 그려야겠죠? 연습장에 먼저 그려보아도 좋겠죠? 이렇게 오늘 부채 틀 모양의 동그란 얼굴에 이렇게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렇게 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곰 얼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귀를 까맣게 해주고 눈 부위에 까맣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뭐가 될까요? 네, 판다가 되죠? 이렇게 판다의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판다의 특징은 눈 주위와 귀가 까맣다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도안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미리 생각을 해보고 오라고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봤나요? 이렇게 하면 귀염둥이 판다도 되겠어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동물은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호랑이는 조금 용맹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조금 귀엽게 그려볼래요. 호랑이도 한번 이렇게 호랑이 하면 빠질 수가 없죠. 무늬 이렇게 무늬도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동물을 해봤어요. 코를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자, 이렇게 부채에 각각에 어울리는 동물 세 가지를 선생님이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그리고 싶은지 정해왔죠? 혹시 정하지 못한 친구는 선생님 그려준 그림을 참고로 해도 되겠어요. 그럼 이제 부채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부채에 그냥 바로 그리는 게 선생님 망칠까봐 겁이 나요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연필로 연하게 힘을 주지 않고 한번 해봐도 좋아요. 선생님은 곰돌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도 망칠까봐 한번 해보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귀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귀를 먼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코, 곰돌이 코를 여기 가운데 부분에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코의 얼굴을 위치를 잡아줬어요. 또 이렇게 예쁜 얼굴, 그리고 눈. 자, 선생님은 곰돌이에 리본을 하나 매줄까요? 여러분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은 하나 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그렸어요. 연필로 그린 다음에는 이제 진한 매직으로 선생님이 해줄 건데요. 이렇게 연필을 연하게 한 거 위에 이렇게 연필로 할 때 너무 힘을 줘서 하면 나중에 지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필은 아주 연하게 하는 것이 좋답니다. 자, 이제 눈은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선생님이 네.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칠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연필 자국은 없는 게 좋겠죠? 그럼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하면 좋겠어요. 지우개로 연필 자국 남은 걸 지웠어요. 이제 색칠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네, 색칠은 색연필이나 사인펜 둘 다 되는데 선생님은 오늘 색연필을 사용하겠어요. 자, 어떤 색깔을 칠해야 어울릴까 생각을 해보고 선생님은 이렇게 주황색과 자, 선생님이 색칠할 때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먼저 진하게 칠했죠. 그리고 안은 연하게 메꿔줬어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겉부분을 먼저 진하게 색칠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메꿔줍니다. 자, 전체를 다 그렇게 칠해야겠죠? 자, 이제 바탕을 칠했어요. 칠할 때 꼭 한 가지 색깔만 칠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울리는 다른 색깔을 같이 섞어서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선생님은 갈색도 조금 섞어서 곰돌이의 얼굴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가에는 진하게 칠하고 안에는 조금 연하게 칠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전보다 진한 것이 좋아요. 그게 더 선명해 보여서 그게 더 마음에 들어요 하는 친구는 그렇게 색칠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귀 부분 그리고 입 부분도 칠할 거예요. 뭐 본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색깔로 얼마든지 해도 되죠. 네, 사실 그대로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색깔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깔을 나에만의 인형이 된 동물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상상의 색깔을 칠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생님은 핑크색의 얼굴에 포인트로 이렇게 줬어요. 하늘색을 칠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코는 조금 진하게 칠하는 것이 선명해 보여서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고 선생님 곰돌이에는 홀터치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앞쪽에는 이렇게 동물 부채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뒤쪽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여름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림이나 시를 써오라고 했죠? 그걸 이용해서 뒷면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바다가 좋아 라는 시를 적을 건데요. 여러분은 다른 동시, 내가 하고 싶은 동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글 쓰기가 아직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여름에 관한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바다가 좋아. 물고기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바다가 좋아. 첨벙 첨벙 파도놀이 할 수 있는 바다가 좋아.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시는 바다가 좋아 라는 시예요. 그럼 여기에 어울리는 바다 장면을 그려주면 좋겠죠? 네, 바다 하면 생각나는 바닷가 모습 이런 것도 좋겠어요. 이렇게 바다 모습 생각해서 이렇게 바다도 그리고 네, 시를 쓸 때는 대신에 이렇게 시 쓴 부분에는 색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기껏 시를 썼는데 못 알아보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글이 쓰여 있는 부분은 피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그리고 바다에 어울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래요. 갈매기를 그리고 싶어요? 좋아요. 갈매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갈매기도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모양대로 이렇게 바닷가에는 갈매기가 있으니까 갈매기도 그리고 선생님 저는 조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조개도 그리고 저는 불가사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불가사리도 그리죠. 이렇게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여러분은 더 멋지게 꾸밀 수 있겠죠? 자, 이제 꾸미기가 끝나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구멍이 3개 있어요. 그러면 구멍을 연필로 이렇게 똥똥똥 하면 구멍이 나죠? 자, 여기에 이제 이걸 3개를 맞춰서 띄우고 구멍이 다 안 뚫렸네요. 구멍을 완전히 내놔주세요. 자, 이렇게 구멍에 맞게 조금 힘을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꾹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끼운 다음 이렇게 나머지 하나로 꼭 눌러주세요. 힘을 좀 많이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한쪽은 동물, 한쪽은 네, 내가 좋아하는 시를 넣은 부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 시원하네요. 부채를 할 수 있겠죠? 자, 다 완성한 다음에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있죠? 네, 내 이름 스티커 붙여주기. 자, 선생님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채 완성. 내 이름이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겠죠? 자, 사용한 준비물은 이제 예쁘게 정리. 만약에 부채를 다 꾸미고 나서 선생님 저는 스티커도 좀 붙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준비된 스티커가 있으면 예, 스티커를 가져와서 이렇게 스티커로 좀 더 꾸밀 수도 있어요. 어때요? 부채 꾸미기 재밌었나요? 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겠죠? 네, 나만의 근사하고 멋진 부채를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